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재미를 느끼고 계시나요? 열심히는 살지만, 왜 사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의문과 함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아무런 기대나 설레임 없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일 전에 한 70대 남성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 아내는 그 댓글을 읽다가, 글 쓰신 분이 옆에 계시다면 한번 꼭, 꽉 안아드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쓰려오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짧아요. 살아보니 70이 넘으면 덤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욕망은 생기지만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니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니 인생살이가 재미없고, 재미가 없으니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속에서부터 썩어오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이렇게 지옥 같을 줄은 젊은 시절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오래 살려고 하지 맙시다. 오래 사는 것은 자신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고령사회 때문에 무척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오래 살아서 남들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도 부지런합니다. 오래 사는 거 절대 자랑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사연은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제가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에 또 이런 짧은 글도 올라왔습니다. 화병이 있고 과각성으로 정신과 다닌 지 오래됐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호르몬 치료도 받고 있어요. 몸은 늙어가고 하다못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부모, 형제, 자식 뭐 하나 애정 쏟은 것도 허망하고, 늙고 기운 떨어져 잔병 치레하고 병원 다니는 중년 여자 하나 남았네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두 번째 사연은 이렇게 짧게 여기서 끝납니다. 사는 재미가 없다면 인생은 지루하다 못해 죽을 맛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사는 재미를 되찾아 활기차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ell cut.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인생살이가 재미없고 삶이 무의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같은 70대임에도 한 여사께서는 피아노와 불호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 맛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 영상에 이 여사분의 즐거운 하루하루를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같은 70대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를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그건 바로 성취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취감은 절대 평가를 할수 없는 아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치를 조절할 수 있죠. 영상 첫머리에 소개해드린 두 사연자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먹고 사느라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이 무료해서 죽겠다는 거죠. 그런 무료함을 물리치고, 나이 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조급해하지 말고 기대치를 수준에 맞게 조정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겁니다. 헬스클럽 다닌 지 며칠 만에 우리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몸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요가를 시작하자마자 비둘기 자세나 전갈 자세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헬스클럽 또는 요가를 일주일, 이주일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이 내가 하는 운동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몸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그걸 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1단계 성취감을 맛봤으면 2단계를 목표 삼아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겨본 놈이 이긴다고 괜히 처음부터 센 팀과 붙어서 실망하고 자기감에 빠지는 것보다 약한 팀을 골라 하나씩 하나씩 이기고 그 승리감을 맛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코치들이 팀을 키워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낮은 수준에서부터
성취감을 맛보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아노와 불어 공부를 시작한 70대 그 여사분의 목표가 어디 국제 콩쿨대회에서나 연주될 법한 어려운 클래식 곡을 치려고 하는 걸까요? 불어를 배워서 무슨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정도의 그 유창한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실까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여사님께서는 어렸을 적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아 못 배웠던 것을 지금에 이르러서 하고 계실 테니까 반드시 피아노를 배우면 꼭저 곡을 쳐봐야겠다 했더는 마음에 담았던 곡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곡을 연주할 수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칠때이 70대 여사분이 느끼는 그 행복감은 아마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보다 더할 것이고 프랑스인을 만났을 때 비록 손과 발이 동원돼야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여사께서는 그 프랑스인과 단 몇 마디라도 서로의 말이 통하는 그 상황을 즐길 것이고 자신의 불어가 서툴어서 부끄러워하거나 쭈뼛대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을 내장하고 계실 게 분명합니다. 욕망은 생기지만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니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니 인생살이가 재미없고 재미가 없으니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70대 남성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수준에 맞게 체력을 기르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초보자 수준에 맞게 그리고 연령대에 맞게 기대 수준을 낮추고 발전 속도야 젊은이들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발전하는 성취감을 맛보시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얼마나 더 발전할지, 그래서 무엇을 새롭게 오늘은 시도할 수 있을지 설레이는 내일이 있다면 인생 사는 게 흥미진진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대에 저런 근육질의 몸을 갖게 될수 있을 것이고 70대에도 고난도의 요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기타를 치지만 때로는 제 수준을 잊어버리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곡을 골랐다가 실망하고 제풀에 지쳐 기타를 한동안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력과 상황에 맞지도 않게 얼토당토하는 목표를 세우고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니까 흥미를 잃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꼴도 보기 싫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즐거움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하루하루 생기 넘치게 사는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물론이고, 가진 것과 상관없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일상을 살아가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무기력에 빠져서 사는 게 재미없으시다면, 작은 성취감부터 맛보며 활력을 되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취감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작은 성취감 하나 득템하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너무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